세밀한 좋은 리시브. 짧게 주고 이재영 중앙에서 2단 연결 오른쪽 폴리 나가내는 김연경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다시 한번 폴리 가볍게 막아놨고요. 왼쪽 보냈습니다. 오픈 터치. 그렇죠. 뭐 첫 공격에서 라인에서 살짝 벗어났다 하더라도 3대 1 이재영의 리시브 이효희 왼쪽 김현경 페인트 터치. 아직까지 이효희 좋은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폴리나 라히모바. 자 이재영 팔아주고 왼쪽으로 김현경 강타. 뒤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언더 연결 왼쪽 야나쿨란 페인트로 득점. 공격수가 뒤면 강한 공격도 필요하지만 지금 볼이 약간 뒤쪽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나 선수가 페인트로 잘 활용을 했네요. 그래서 경기해야 될 것 같아요. 6대 3 석점차 강한 서브 김연경 받아냅니다. 이효희 김연경의 공격. 네, 좋아요. 공격 7대 4 서브는 야나쿨라 낮게 넘어왔습니다. 자, 일단 연결됐고 이재영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오픈. 자, 받았어요. 김혜란의 디그. 그리고 이재영 일단 때려봤습니다. 자, 수비해야죠. 패스 페인트 막았어요. 붙은 거 살렸습니다. 박은진 연결. 넘어가네요. 자, 집중해야죠. 김혜란 언더 연결. 김현경 때렸고 막히네요. 워낙 높이가 있어. 상대가 브루킹이 높기 때문에 브루킹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하사노바의 서브. 이런 공격. 네, 좋아요. 상당히 스피드도 좋고요. 예. 또 유이 세타의 높이도 상당히 잘 맞았던 이효희의 서브. 오른쪽 후위로 스파이크 막지 못했습니다. 폴리의 득점. 자, 폴리 선수가 오른쪽 때리는 브루킹 타임보다는 한 타임 조금 늦게 떠줘야 되겠습니다. 예. 아드리반 팀이 어떤 팀이라는 건 잊지 않죠. 이재영 좋은 리시브. 자 이동 공격 김수지. 아 지금은 좀 맞질 않았네요. 네. 지금 네터치를 선언했네요. 다섯 챌린지를 요청해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공실이 인정되는군요. 포인트는 12대 7의 아제르바이잔의 서브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다시 한번 항의해 보기 때문에 좋은 득점 나올 수 있죠. 2단 연결 스파이크. 자, 유효블록 됐고 막았습니다. 중앙에서 김수지. 왼쪽 보냅니다. 폴리. 이효희가 막았고 박정아의 연결 김연경 때렸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뭐 김연경 잘해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나와줘야지만이 연속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 집중력도 좋았고 박정아의 연결 김연경의 득점까지. 자, 일단 하나하나 쫓아가야겠습니다. 13대 9 야구보바 높게 폴리 안고 떨어지는군요. 폴리 선수가 현대건설에서 1년 시즌 넘어가서 두 시즌을 도요타팀에서 뛰면서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노련해진 것 같아요. 어. 강한 공격만 시도했던 점을 만들어내는 선수네요. 그렇군요. 오른쪽 박정아 블록아웃. 네, 맞고 나갔어요. 어제도 박정아 선수 있기 때문에 예. 더 좋은 득점들 기대해봐야 되겠어요. 어려운 연결이었는데요. 야나쿨란 터치아웃. 아무래도 높이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예. 속도도. 지금 김수지 선수가 위치 선정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하체의 힘에서 조금 밀렸다고. 아. 자, 좋은 리시브. 이효희 오른쪽 박정아 막아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야구보바 연결. 야나쿨라 한 템포 쉬면서 일단 이효희가 받았고 김혜란 연결 오른쪽 박정아 페인트 네. 득점 성공. 좋아요. 드렸지만 박정아 선수가 이제는 참 노련함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블로킹을 좀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리시브 됐고 왼쪽 보냅니다. 야나쿨란 나가내고 있는 김혜란 디그. 중앙 속공 안쪽에 떨어뜨려야겠습니다. 박종원 대신 오지영 들어왔습니다. 김혜란 리시브 연결됐고 김현경 때려갔습니다. 터치. 지금처럼 김현경 선수 욕심내지 않고 푸는 공격이에요. 예. 힘을 넣을 때와 뺄 때에는 김현경 선수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서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야구보바 왼쪽으로 푸시 시도 아, 들어가야죠. 예. 네. 이용하면서 길게 밀어내는 참 노련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나 콜란 이재영 받고 준비해야죠. 백어택 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2호의 세타와 이날 참 스피드가 2호의 선수보다는 이날 선수가 좋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더 빠르게 때려준다고 하면 자 팔아놓고 약간 길었는데요. 왼쪽에서 박정아 네, 가볍게 빼고 네, 그렇죠. 때렸습니다. 네. 지금도 어렵게 이날 선수가 이럴 때일수록 이날 선수는 더 좋은 토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 받아주고 있고요. 중앙에서 박정아 유효 블록 성공. 아제르바이잔 오른쪽 폴릭 6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바로 때려주는 공격들이 아니라 한 타임 내려오면서 때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선수들 브로킹을 한 타임 조금만 천천히 이번엔 김혜란 쪽 이나영 왼쪽으로 김연경 바라놓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나갔습니다. 자, 리시브만 된다고 하면 우리 선수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들은 플레이들이 계속적으로 더 나왔으면 해요. 서브 준비하는 김연경 끝빠르게 자 후위 보냈습니다. 강타 안쪽에 떨어지면서 1세트 25-18 아제르바이잔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자 좋아요. 살짝 흔들렸어요. 왼쪽 높게 폴리의 오픈 직선 쪽에 꽂힙니다. 높이가 있고 떴다 내려오면서 때려서 틀어 때렸거든요. 예. 지금 오디나 리에바 강한 서브인데 김혜란 받아줬어요. 김연경이 언더로 연결. 왼쪽에서 박정아. 알리에바 받고 야구보바 오른쪽 한타. 들어가네요. 네. 폴리 선수가 이제 저 타점을 높게 잡아서 손목을 이용하는 그런 특법으로 지금 공격을 시도. 1대1 두 점차. 서브는 이재영. 왼쪽으로 보냅니다. 야나쿨라. 유효블록 성공. 몸을 날리는 김혜란. 왼쪽에서 김연경. 자 다시 만들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오른쪽 강타 터치아웃. 아무래도 브로킹 위에서 들어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폴리 선수의 또 공격을 자 폴리에게 좀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이재영의 연결 길어요. 김연경 밀어넣기 노련하네요. 예. 네. 영리하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영 선수의 범실이 상당히 크게 보일 수 있었는데 네네. 김연경 선수가 노련하게 처리를 아, 잘해줬습니다. 슬쩍 보면서 쳐내기 그렇죠. 서브는 김수지 자 왼쪽으로 연결 야나쿨란 아하 꽂아넣는군요. 아, 자리 잘 잡고 있었거든요. 네. 강한 서브 김연아 받았습니다. 이효희 왼쪽으로 김연경 직선 그렇죠. 고칩니다. 아무래도 가깝게 짧게 때려주는 공격보다는 긴 거리를 이용하는 공격들 예. 시도 헤드를 만들어내가면서 상대의 브로킹과 수비를 또 틀어놓는 그런 공격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6대3 이효희 왼쪽 김연경 네 좋아요. 김연경 선수가 이제 후위로 다시 가게 되는데 좀 전위 있을 때 더 많은 공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영 선수가 더 과감한 공격들을 시도해 가면서 득점을 좀 만들어줬으면 스스로 좀 이겨냈으면 하네요. 자 이재영 받아주고 중앙 김수지 수비됐어요. 박정아 이효희의 선택 이동 공격 김수지 아 이것이 들어왔군요. 예. 네.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인트를 이용해서 상대의 범실을 이용하는 부분도 또 예. 좋고 쉽게 넘어왔을 때 지금처럼 이동 공격들 입니다. 알리에바 자 어렵게 팔아놓고 언더 연결 왼쪽 박정아 대각 아, 공격 네 과감한 공격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공으로 득점을 했을 때 분위기는 9-7 중앙 속공인데요. 자 막았어요. 이효희 왼쪽 보냅니다. 김연경 오른쪽 폴리 오픈 들어가야죠. 못합니다. 폴리 선수가 지금 머리 위 뜨면 한 발 빨리 이동하면서 수비를 했으면 좋은 수비가 나올 수 아,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고베 현지에 좀 태풍도 있다고 하는데
초도를 뚫고 응원을 가셨습니다. 중간 공격 김수지 어택커버 됐습니다. 오른쪽 박정아 페인트 막히는군요. 네, 브로킹에 맞고 다시 서야 할 거였으면 박정아 선수도 페인트를 놓으면서 또 커버 준비해줘야 되겠고 예. 옆에 있는 선수들도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더 이상 벌어져선 안 되겠습니다. 다섯 점 차. 이재영의 리시브 김혜란 연결 왼쪽 김연경 네, 좋아요. 시원한 득점 나왔습니다. 제보가 안 됐을 때의 김연경 선수는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선수들의 범실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12대 8. 오른쪽 보냈습니다. 맞고 나가는군요. 폴리의 득점. 우리 선수들 서브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 반대로 지금 높은 볼에서 브로킹과 수비가 미도 방금 10득점째 기록을 했습니다. 강한 서브. 자, 리시버 불안했는데 김현경 때렸습니다. 뒤에 블록 성공. 아제르바이잔. 중앙 후위로 이렇게 뚫리는군요. 해야 되겠고요. 파이프 형태의 공격 14대 8. 라인 안쪽 서브에이스. 1득점 15대 8입니다. 다시 서브에이스. 자, 힘들어. 에서 버텨줘야 돼요. 이재영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형이 왼쪽 김연경 직선 방향 수비를 해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왼쪽에서 야나쿨라 떨어집니다. 내려오면서 연타 공격들을 시도했잖아요. 예. 때문에 우리 선수들 수비하는 선수들도 함께 같이 봐줘야 돼요. 지금 서브는 박정아. 살짝 흔들어 놨고 야나쿨란 직선 쪽 꽂힙니다. 워낙 야나쿨란 선수도 아무래도 이나연 선수 쪽이 낮기 때문에 재치 있게 낮은 블로킹을 이용하면서 공격을 시도. 김연경 받고 이나연 주간 속공. 좋아요. 박은지 선수는 오늘들은 다 처리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야구보바 왼쪽 높게 폴리 막았어요. 이나연 연결 왼쪽으로 이재영 어택 커버 살짝 긴데요. 이나연 오른쪽 박정아 들어갔습니다. 네, 몸은 직선으로 때리는. 자, 10점 차까지 벌어져 있었는데 5점 차로 좁혔습니다. 흐름을 타고 있는 대한민국. 아, 좋았어요. 네. 타는데도 186cm거든요. 그렇죠. 자, 이재영의 리시브 이나연의 선택 중앙 막아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폴리 블로카 맞고 나가네요. 선수들의 브로킹에 맞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 맞고 튀어나가. 이재영의 리시브 이나연 속공으로 김수지 멀리 벗어났습니다. 2세트는 25대 18.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잠시 후 3세트로 아제르바이잔의 야구보바 세터 이재영 쪽 이나연 왼쪽 박정아 커버가 되지 않는군요. 네. 자, 브로킹이 때려주면 맞고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한 번만에 생각하지 말고 두 번, 세 번까지도 생각하면서 공격 시도했으면 좋겠네요. 폴리 선수의 블로킹 득점. 자, 지금도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붙은 볼 막아내고 있는 이나연 김혜란의 연결 김연경 일단 디그도 했고 왼쪽 보냅니다. 폴리 직선 방향 뚫었습니다. 강한 공격 시도했을 때는 정말 무섭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볼을 이용하는 살짝 된 페인트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서브는 김수지. 자, 잘 받았네요. 왼쪽으로 야나쿨란 라인 벗어났습니다. 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챌린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야,
네, 예. 돌아갔죠. 공의 한 4분의 1 정도가 라인에 묻었습니다. 김연경 받아놓고 이나연 올렸습니다. 이재영 야나쿨란 야구보바 언더 연결 다시 한번 이번엔 나갔습니다. 김연경이 왼쪽으로 이재영 수비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이번엔 중앙 후위로 가볍게 김연경 받았습니다. 이도 백어택 잡아야 돼요. 커버했어요. 커버했어요. 몸을 날리는 박정아 일단 높게 넘겨줬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중앙 속공 네 그렇죠. 막힙니다. 네. 대한민국 3세트는 8대 7 당겨지는 그런 수비지 필요합니다. 받아놓고 언더 연결 왼쪽에서 박정아 아, 좋아요.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아 선수의 장점에 그를 활용하는 공격 그렇죠. 자 좋아요. 야구보바 왼쪽 높게 야나쿨란 한복판에 꽂아놓습니다. 보니까 박은진 선수가 미처 야나 선수 쪽을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예예. 예. 많이 늦었네요. 네. 자 이지영 받았고 왼쪽으로 김연경의 스파이크 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자 여기서 공격이 되네요. 박은진의 연결 박정아 블로킹. 아. 득점들이 나와줘야지만이 연속적인 득점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이재영 쪽 이나영 왼쪽으로 김연경 득점. 네, 네. 역시 김연경 선수가 때렸을까요? 예. 김연경 선수가 잘 이용해서 긴 거리 이용하는 공격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이효희 어텔라인 근처 왼쪽에서 야나쿨라 무섭게 들어오네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데요. 네, 그렇죠. 상대가 이렇게 무섭게 때려주는 공격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빨리 돌려줄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네. 이효희 왼쪽 김연경 네, 좋아요. 들어왔습니다. 판단 필요합니다. 김연경의 자신감 3대 12 야나쿨라 이동 스파이크 자 일단 막았어요. 아 벗어나는군요. 아 지금도 김연경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나연 좋은 서브 들어갔습니다. 야구보바 오른쪽 공이 페인트고요. 자 다이빙 리그 그리고 아 때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꼬이는군요. 16대 14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자 김수지의 서브였고요. 야구보바 왼쪽으로 야나쿨란 이재영 받았습니다. 왼쪽 보냈고 김연경 네 좋아요. 끌어갑니다. 네 그렇죠. 17대 17 동점. 김연경 선수가 전이 있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에 올려서 득점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 올라갑니다. 강하게 때리는 폴리. 네. 높이도 있고 각도 좋은. 지금 뭐 상당히 깊숙한 각도로 날아오는데. 아 이재영 쪽 약간 흔들렸어요. 김연경 그대로 터치아웃 터치아웃 살리나요? 네,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크게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돼요. 네. 끝까지 따라가 8대 18. 왼쪽으로 야나쿨라. 오호. 상대 빠르죠? 이재영이 올려놨습니다. 왼쪽 김연경 이동하면서 잘 때렸어요. 네. 스트레이트로 깍깍 때리는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센터의 수비 위치가 완전 직선으로 가 있습니다. 김연경 19대 19 왼쪽 갑니다. 야나쿨란 내리 꽂았습니다. 자, 아쉬움이 있다 하면 네. 그렇다면 손을 들고 그냥 뜨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이용해서 높게 뜨는 브로킹을 시도해야 돼요. 그렇죠.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20대 19. 자 이재영 잘 받았습니다. 중앙 구미로 네. 박정아. 공을
보여줘서 한 1, 2점만 더 앞서간다 하면 분명히 세트를 가져올 수 있... 수업 준비하는 이주아. 자,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높게 온 볼. 자, 기회 왔어요. 자, 때릴 수 없어요. 우리의 찬스볼입니다. 이나연 선택. 김수지의 이동 공격. 네, 세트의 유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페인트도 많이 시도를 하라는 차영 감독들이 말이 있었잖아요. 예, 예. 김수지 선수가 잘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앞서 있는 대한민국. 이주와 이동. 아, 지금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정 이나연 중앙 끌어버리는 김연경. 아무래도 이나연 선수가 다시 이재영 선수한테 주후위 공격을 시도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블로커 사이를 뚫어내는 이나연의 서브. 자, 불안하죠? 불안하죠? 후위에서 빼내는 네, 좋아요. 확실해요. 네. 자, 서브로 확실하게 흔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서브를... 야구보바의 선택. 다시 폴리에게. 블록아웃. 한 점을 다시 따라옵니다. 20. 자, 여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서브 리시브에 집중. 이나연 선수 정확하게 편하게 때릴 수 있도록 올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잘 받았어요. 이나연 왼쪽으로 박정호 안고 떨어졌습니다. 25-23. 대한민국이 3세트가 되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 2-1. 한 세트는 그렇죠? 그렇군요. 김연경의 리시브. 왼쪽에서 박정화 페인트 막아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때려보나요? 가볍게 받았습니다. 중앙 속권. 네, 좋아요.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처럼 쉽게 오는 볼들을 세트하게 정확하게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은 자, 리시브 좋았어요. 왼쪽 김연경. 네, 좋아요. 네. 지금처럼 이재영 선수하고 부딪혔는데 예. 김혜란 선수가 있었을 때는 김혜란 선수에게 정확하게 서브리시브를 맡겨줘야 돼요. 그렇죠. 11개가 나와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강한 서브인데 이재영 받아놓고 이나영 왼쪽 김연경. 네, 좋아요. 자, 김연경 선수 출발점을 보면 강하게 밟아주기 때문에 좋은 그런 공격력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8득점째. 자, 어렵게 받았는데 일단 살릴 수 있을지. 넘어오는 찬스볼. 김혜라. 이나연의 선택. 역시 김연경. 어태커버 되어줘. 자, 다시 한번 김연경 쪽 살짝 긴데요. 넘어왔습니다. 김연경 강타. 쉽지가 않아요. 왼쪽으로 야나 쿨란 직선 방향 막아내고 있는 박정아. 2단 연결된 볼. 김연경 일단 넘겼습니다. 야구보바 이동. 아하. 뚫리네요. 자, 우리가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 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었던 그렇죠. 김연경 선수예요. 예. 자, 이럴 때 이재영 선수가 백에서 판단이 빨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페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5-4. 자, 일단 살려놓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페인트 막아내는 박정아. 높게 연결합니다. 이재영 컨터. 뒤쪽에서 야나쿨란의 수비. 2단 연결 연타로 넘겼습니다. 김연경. 이나연 오른쪽 구위 박정아. 다시 넘어왔어요. 이재영 받아주고 이나연의 패스 페인트. 자, 수비가 되는군요. 제자리 점프로 빼놨는데 나갑니다. 네. 무리한 공격이었죠. 그렇죠. 좋은 서브 김연경. 네, 서비스 역전 성공 대한민국. 했으면 좋겠고요. 네. 6-5. 김연경은 19득점째. 자, 지금도 흔들렸어요. 어렵게 넘어온 볼 가볍게 넘겼습니다. 자, 만들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중앙 후위에서 블록 스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나연 선수에 띄웠어요. 볼까요? 자, 이재영이 받았는데 붙은 볼 살릴 수 있습니다.
넘겨주는 박은진. 자, 준비해야죠. 길게 코스로. 이마노바 선수도 시야가 좋네요. 준한 석권 박은진. 자, 다시 한번 아제르바이잔의 찬스인데요. 또 대타치예요. 잠시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대한민국. 자, 잘 받았어요. 김혜란 왼쪽으로. 이재영 어택 커버. 김연경이 올렸습니다. 이재영의 강타 블록타. 자, 이재영 선수의 득점이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많다 보면 볼이 또 내려오면서 정확한 공격들이 안 되거든요. 이재영의 리시브 김연경이 올렸습니다. 이재영 강타. 그렇죠. 한쪽에 꽂힙니다. 네. 자, 이정표 줘야 되겠고요. 네. 결국은 김연경 안정적인 리시브 오른쪽 보냈습니다. 이재영 폴리 블록팀. 폴리를 막아내는 김수지. 완벽하게 떠 들어가면서 오른손 정확한 밀어 10대9 오른쪽 높게 폴리 직선 쪽 꽂힙니다. 보다는 밀어 때리기 때문에 더 유력한 그런 타점으로 보입니다. 예. 잘 올렸어요. 이나영 왼쪽 김연경 외곽으로 틀어뜨렸습니다. 아무래도 김수부커들이 빠르게 따라오지 못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서 네. 좋은 그런 공격력 선수가 20점을 채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인데요. 역시 폴리 선수도 깊숙한 공격. 상대가 이렇게 강한 공격했을 때는 또 빨리 잊어버려. 폴리. 자, 이재영 잘 받았어요. 이나연이 왼쪽으로 김연경 직선 방향 노려봤는데 일단 막혔습니다. 야나쿨라. 보시죠.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박정아 블록아웃. 잘 시도하고 있어요. 네. 약간 흔들렸어요. 왼쪽 이재영 페인트. 지금은 살아오는군요. 이번엔 성공. 박은진. 네. 자, 끝까지 득점 기록하고 있는 박은진. 지금도 불안하죠. 불안하죠. 중앙 후위 폴리 나갔어요. 맞고 나갔군요. 네. 야구보바 이재영 쪽 겨냥해봤습니다. 이나연 후위에서 김연경 맞지 않았어요. 자, 살짝 불안한 볼 처리. 폴리 페인트 맞고 있는 오지영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이재영 수비가 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다시 폴리 쪽인데요. 맞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폴리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9대 14. 이재영이 때렸습니다. 네, 득점. 아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재영 선수도 분명 각을 잘 보는 선수고요. 왼쪽에서 볼리 블록팀. 네, 이재영 선수 잡아냈습니다. 김수지 선수가 블록킹의 타이밍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폴리 선수 입장에서는 박정 선수를 노력. 강한 서브인데요. 자, 일단 받았습니다. 이재영이 틀어주고 2단 연결 박정아. 처리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왼쪽에서 야나쿨라. 5점 차로 벌어집니다. 21대 17. 자, 오른쪽 가는데요. 폴리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야구보바 오른쪽. 힘을 완전히 빼고 때려봤던 폴리 이가 됐네요. 네. 지금 서브는 예, 네. 나갔습니다. 실점이군요. 우리의 터치를 인정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캐나다 국적의 스콧 제비슈 주심인데요. 아, 옐로 카드까지 주었네요. 눌렀듯합니다. 네, 24-18 매치 포인트 리시브가 흔들리는데요. 자, 살릴 수 있어요. 이재영이 넘겼습니다. 자, 준비돼야죠. 이동 공격 막아냈고 다시 옵니다. 후위에서 폴리. 아, 끝까지 봐줘야죠. 예, 터치아웃 되면서 25-18 4세트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